저도 물 한 잔만 드릴게요. 자치대장님. 왜요? 저는 죽이 싫으십니까? 자치대장님? 할 말이 뭐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박중사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변명이라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여라. 죽여. 대장! 조용히 흔들지 마! 죽여버려! 대장, 지면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대장, 물러서! 말려야 돼. 그만해요. 가도. 가. 야, 그만해요. 제발.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그만해요. 경비단마다! 무슨 일이야? 국방군들마다! 국방군? 인데 뭐가 바슬거리려 봤더니 중부 전선에 잡힌 보름매다. 이쪽으로 호송대다. 트럭에서 도망쳤답니다.
길에? 해방되고 나무를 갔다더니 결국 참전했구만요. 네. 조선 땅에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디요. 길에 그 남쪽에 있다던 여잔 다시 만났습니까?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만났어. 헌데 또 헤어지게 됐구만요. 그건 그렇고 좀 이상합니다. 현중동무 같은 사람이 너무 싱겁게 잡혔지 않습니까? 기껏 수송트로 탈출했다가 산악에서 발견되다니요. 그것도 어슬렁거리면서 수용소로 복귀하던 하전사 두 명한테요. 혹시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제 발로 들어온 건 아닙니까? 무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래요. 그새 실력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싶구만요. 농담입니다. 가서 쉬시라요. 경비동 청소당번. 아, 난데 왜 그러시오? 다시 하겠어. 다시 하지. 그만 때리시오. 한 번만 더 대장 욕먹이면은 죽도 못 삼키게 만들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잘할게. 미안해 자치대장. 튀어가. 뭘 봐 이 새끼들아! 중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습니다. 박중사! 그만두십시오. 선임하사님이 알던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경비들 교대 시간부터 확인하자. 무기고가 어딘지도 알아내고. 일단은 우리 둘이 시작하자. 말이 새 나가면 위험하다. 밖에 애들은 괜찮겠습니까? 잘할 거다. 에휴, 이 빌어먹을 자치대장 새끼. 괜찮습니까? 그거 한번 갖고 뭘 맞는데 아직 이걸 났어. 자치대한테 제일 지킨 게 나요. 미안합니다. 아니 되게 왜? 당신 부하라? 신경 끄셔. 자치대 완장 찾는 순간부터는 당신 부하 아니요. 그냥 개새끼지. 잘 자요. 이러실 총원 이상 없습니다. 오늘은 오전 사역 없이 정오의 식사 집합이다.
경기는 1호실 대 3호실. 1호실은 네가 나오라. 이상. 지면 굶는 거야. 오늘까지 굶으면 못 버팁니다. 저 친구들도 그렇고 매 맞고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하루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승산이 있어. 사흘 연설로 나왔으니 사무실과 괴물놈은 하루 쉴 거야. 부탁합니다. 잘해주셔. 오늘이 마지막 날이십니다. 그러게 말이오. 신임 소장도 휴양소 출발을 했겠군요. 마지막인데 좋은 시합 보고 가시라요. 저 이러실 동물에 꽤 할 겁니다. 기래요. 예. 와 그러시오. 걸맞는 상대를 붙여야지요. 젠장 틀렸네. 어디로 가십니까? 신흥 제3수용소다. 세 소장 동지야.